아, 국민의힘이요. 비상의총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윤재옥 권한대행이 일단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을 일단 선임할 권한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전에 의원들의 어떤 이저 뜻을 오늘 수렴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꽤 논쟁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을 놓고서 찬반이 꽤 갈린 모양이에요. 네, 보니까 저 오늘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한두명 정도가 괜찮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어서 5명이 올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그 틀은 저 한동훈 장관이 물론 여러 가지 소중한 당의 자산이 될수 있지만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은 의원들이 좀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뭐 의원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향후 또 대권 주자로서 한번 그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의원들이 물론 이게 뭐 결정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임명은 이제 이 윤재옥 권한대행이 추천을 하면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적합할 것 같다라는 저희 이제 의견들을 밝혔는데 그왜 그러냐 하면 지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이분들 또 기득권이에요. 네, 그럼요. 자,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어떤 운명,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과 달리 공천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단 발족을 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거를 추인하는 거는 비대위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런 어떤 공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한동훈을 뭐 할까? 물론 한동훈 장관이 어떤 그런 이 신선함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비대위원장 정치를 처음하는 것이라서 자칫 어떤 면에서 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들어오면 내가 잘리는데? 라는 지금 의원들의 어떤 집단 보호 본능. 네.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좌우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정말 예를 들어서 개혁적이고 지금 과감한 물갈이를 한다 그러면 네. 불편할 분들이 지금 바로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뭐 이게 한동훈이 되건 원희룡이 되건 또 그다음에 오늘 김한길 그 현재 국민통합위원장도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 어떤 강성 어떤 그런 색깔이 적고 그다음에 여야에 두루 원만하게 인간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많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분이 적임자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 경험도 당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예, 이래서 저는 하여간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물갈이는 불가피하고 그 물갈이의 칼날은 영남 중진들. 지금 오늘 아마 뭐 반대하신 분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셔야 되는 게 영남 중진의 대표는 뭐니 뭐니 해도 김기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조차도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 꼭 잘못했거나 뭐 문제가 있어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간에 지난 1년 반 동안 뭐 정권이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반성하면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몸으로 보여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본인은 당에, 출마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출마에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는 점을 보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지금 딱 국민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그두 사람 이상으로 이 당에 더 중심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혁신을 위한 다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희생은 결국은 나중에 또 많은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의원들이 지금은 당의 당과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좀 게으른 희생할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일단, 본 대표 사퇴를 페이스북으로 하더니, 아직까지 좀 이게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좀 저는 굉장히 이거는 실망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아, 내가 왜 사퇴하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싫어도 밝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자꾸,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왜 본인은 출마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당수가
진짜 이 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 오늘 뭐 신문에 일부 났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 기사화 됐지만 네. 지금 이 이 저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는데 국회의원은 하겠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당대표가 중요하지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역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말이죠. 당대표를 왜 물러났습니까? 그동안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영남 텃밭에서 다시 또 국회의원은 하겠다? 네. 좀 맞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집한다면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 정도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좀 부산에 가 계시다, 뭐 어디 가 계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는데 지금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비대위원장 부분도 지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자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네. 뭐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한길 위원장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한길 위원장은 이미 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이 이제 연세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전통적 지지자들이 동의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 당내 어떤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제 물론 이번에 혁신위는 상당히 어떤 파격적인 모습 보여줬지만. 좀 불안한 면들이 있어요. 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화근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요 비대위원장이 깜빡 잘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대안이 없어요.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뭐 설화나 이런 거에 뭐 휘말린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런 점에서는 그런 어떤 사방이 지뢰밭이거든요. 네. 이 사방이 지뢰밭인데 그런 것을 노련하게 잘 지뢰는 피하고. 그리고 이제 물갈이는 확실하게 하고 네. 그리고 세피 이제는 또 제대로 이렇게 수혈을 해올 수 있는 정말 삼박자를 갖춘 분이 네.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또 국민적인 또 인기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국민적 네. 인기와 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이런 게 있어야 또 바람이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 우리끼리만 좋다고 해서 되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확장성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그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좀 더 중도층이 이렇게 그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넓혀야죠. 그런 분이 있어야죠. 네. 결국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 중도 확장성을 가진 네. 어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오늘 말이죠. 네. 이 그 회의에서 김웅모 의원이 네. 좀 이게 아무리 반대해도 좋지만 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예를 든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 한동훈 장관을 반대를 하면서 김주애 예를 들었어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지 아니 뭐 이게 좀 적절한 게 아니라 네. 무슨 뭐 새로운 김주애를 올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람이 말이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리고 네. 해야 될 일이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북한과 지금 이쪽 우리 윤석열 정부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네.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럼 뭐 김주애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데 저는 정말 이 김웅 의원이 그동안 보면 말이 너무 저 도를 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충분히 뭐 비판할 수 있고 자기 의견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 스스로를 이렇게 지금 북한 이 저 있는 몸 담고 있는 집권 여당을 이렇게 북한에 지금 노동당 지금 당을 노동당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절하지 그런 당을 왜 있어요 않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네. 본인이 이걸 저쪽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네. 왜 이 당에 몸 담고 있어요? 네. 왜 이 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준석이가 같이 나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싫으면. 저는 이거는 정말 좀 수위를 넘은 거라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준석 신당이 가장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를 엄호하고 이준석 전 대표한테 잘해줘야 되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당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당에서 계속 나는 출마를 하고 공천을 받겠다. 이러거든요. 이거 참 그 민주당도 비슷한데 지금 이낙연 따르고 막 이재명 비판하는 의원들 네. 지금 보면은 또 정작 탈당을 하거나 뭐 신당에 가거나 네. 그런 분이 없어요. 그것도 참 그러니까 양당이 참 희한해요. 네. 제가 보니까 두 똑같아요. 두 전직 대표 이시선 가진 두 전직 대표가 네, 네. 자기 있던 당에 지금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새 당 만들겠다 지금 이러는데 그래서 평소 그 전직 대표를 따르던 이런 비주류 의원들이 뭐 말로는 뭐 이제 뭐뭐하는 것 같더니 정작 지금 행동해야 될 땐 다 안 하고 있어. 네네. 본심이 어디 있는가? 정말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한동훈 저 장관이 뭐 하고 싶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런 어려움을 왜 자리를 맡겠습니까? 본인도 정말 만약에 이게 맞는다 그러면 정말 당의 어떤 이런 요구 또 본인의 헌신. 왜냐하면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어려운 자리라는 걸. 이게 뭐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을 공천 이걸 물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무슨 뭐 새로운 김주혜를 올린다 이런 방식으로 이 비판하면 이거 김웅 의원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이건 정말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오늘까지도 지금 뭐 이준석은 계속 당을 흔들고 있던데 빨리 흔들지 말고 본인이 지금 뭐 하려면 뭔가 보여주고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깝깝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비대위원장 문제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 총선을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 내년 총선에 그냥 적당히 와서 얼굴 마담할 사람 저는 비대위원장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내년 선거를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적인 지목도와 인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지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어가 정제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와서 그냥 얼굴 장사하고 그냥 나 끝났으면 나 간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안고 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